근데 뭐냐면 절박한 문제로 닥치면 내가 거기 창의력을 냅니다. 절박하게. 예.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게 절박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초아함도 절박함이죠. 너무 좋으면 거기에요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요. 못 막아요 아이디어가. 그래서 저도 이제 책쓸때 무서운 게 처음엔 의무감으로 써요 책을. 근데 책에 몰입이 되잖아요. 몰입이 된 뒤에는 무섭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져요. 이제 24시간 그 생각만 하고 있어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에서 그 생각만 굴러가고 있어. 책 완성될 때까지. 완성되고 이제 아주 책 내고 나서도 한동안 가요 그 기운이.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내고 난 뒤에도 막 고치고 싶은 게또 떠올라서 책 내고 바로 저는 또 수정사항 일해서 또 보냅니다. 학당 직원들한테 보내놓고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. 이제 빠져나와야 거기서 끝나지. 그 안에 있으면 몰입이 작동되면은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오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요? 못 막잖아요.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데 못 막는 지경으로 계속 간단 말이죠. 왜냐?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죠. 되게 절실하게 좋아하니까, 절박하게 좋아. 우리가 절박해지지 않으면 잘안 움직이니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은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? 마감 시간까지 기다려요. 왜냐? 절박해져야 몰입이 되니까. 이것도 아이디어예요. 근데 되게 힘든 일을 한 번씩 임사체험을 하셔야 되지만, 예, 많은 분들이 예전에 TV 나왔는데 기자분이 마감까지 기다린대요. 어쩔 수가 없대요. 왜냐? 그때 써야 좋은 글이 나오니까. 그 전에 써봤자 재미없다는 거예요. 절박했을 때 써야 신바람이 억지로 끌려나온 신바람이긴 하지만 슈퍼의식이 발동해서 좋은 게 나오니까. 나 이상의 게 나오니까.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걸 알고 쓰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절박해서 나오는 게 진짜 좋아하면요. 나옵니다. 그냥도 나옵니다.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얻어내려면요. 그래서 여러분 뭔가 그런 일 있잖아요.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시간 없어서 못 했다가 하기 싫으셨던 일인 거죠. 시간 없어 못 했다는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. 어떻게든 해요. 있잖아요. 바람 필 시간은 있다. 진짜 좋은 일, 진짜 내가 술 좋아하는데 그분이 술 먹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할 리가 없죠.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도 했을 겁니다. 분명히.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면.